비가 보통 비가 아닌데. 아, 나 비가, 아, 왜 우산용까지 쓰이시다. 잠깐만. 서울 가서. 어디 간다고? 나 경로다. 아, 해가 이쪽입니까? 예. 아, 저 해가이 저가. 아, 저쪽입니까? 예. 가시다, 가시다. 아, 시험. 어머, 뭐 대가 생기단 말아. 대가 와이 짧아야. 아, 그 뭐야? 뭐 아, 바빠서 샀어, 나도. 아, 어머니도 바빠서. 예. 나도 바빠서 신발로 안 못 챙기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우와, 이전에. 어이느라고 지금 말했어. 아니, 그거보다 이전에. 뭐 보는데, 지금? 뭐, 나팔 빠집니까? 잠깐만.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 아침에 집에서 좀 부해 나는 일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래갖고 급히 놓는다고. 오다가. 양말도 안 챙기고 신발로 그걸 안 신고 와갖고야. 걱정 마시오. 준비해놨다. 아니 그리 비도 오는데 혹시 장화 남는 것입니까? 장화 준비해놨어. 저 뭐 이거 장화로 강을 내놨습니까? 이 저기가 이 보통 잠깐만. 자 맨 양말. 아야야야야야야. 아 이건 이장님 해야 되겠습니다. 야 어차피 오늘 촬영할 때. 좀 지낼게. 야. 신발만 까가도 돼. 아유, 그거보다 밥 안 먹냐? 밥은? 밥은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먹으면 됩니까? 아, 뭐 지금 그, 이장님 내가 내일까지 촬영해야 되거든요. 아, 내일까지 충분히 되니까. 아니, 그게 일단 먹고 하시라. 아, 먹고 그래. 우리 집에 가서 자도 되고, 엄마. 어, 메뉴가 뭐입니까? 메뉴. 돼지 두루치기다. 돼지 두루치기도 좋은데, 일단 마을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합천군 대백면 성리 목골 마을 이장 강경철입니다. 우리 마을은 옛부터 저수지가 있다 하여 목골이라 부르며 김씨 세 집, 이씨 한 집 빼고 홀박 강씨가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주강씨 집성촌으로 53행이 배농사, 밤, 콩, 애플 수박, 복숭아 농소를 주로 지으며 농가 29호, 빈집 7호, 제실이 무려 9채나 있는 마을입니다. 악갱산, 금성산, 허굴산이 둘러싸여 풍수지리적으로 맹당이라 하여 제실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골짜기에서 삼선을 지낸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교장, 교수가 다수 배출된 곳입니다. 이어서 구슬 모양으로 생겨 전해 내려오는 구슬바위 전설은 강예술 씨가 소개하겠습니다. 강예술 씨 나와주세요. 예, 엄마바위 앞에 나와 있는 강예술입니다. 예, 현재로 바위가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저 밑에 있는 아버지 바위가 저 떨어져가 있어서 여기에 같이 모시고 예, 작은 아들 바위를 앞으로 복원을 할 작정입니다. 원래 그럼 바위가 이런 게 세 개나 있었네요. 예, 그렇지. 잘 되면은 짓다시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옛날에 여기 있을 적에는 예. 동네 우한도 없고 행기가 아니고 다 왜 이렇게 잘 살았거든. 잘 살았는데 이게 없어지고 뭐 우리가 생각하기 대로거든. 이게 없어져도 뭐 탈이 나는 거 동네 별 재책이 자꾸 일어나서 하니까 아 이걸 복원 늦게라도 복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냥. 그럼 이게 엄마 바위? 네 엄마 바위. 아버지는요? 조금 커. 잘못돼 있고. 와. 아버지 엄마 쌓았는 거 와 떨어지십니까? 그렇게 그 당시 하나만 오고 말아비 모양이지. 원래 여기에 엄마 바위하고 아들 바위 있었고 아버지는 저 떨어져 있어. 하여튼 무슨 일인지 몰라도 저 떨어져 있었고. 그렇지. 그런데 아들이 오이갑이네. 아들이 어쩌겠지. 진짜입니까? 어 진짜지. 그럼 빨리 찾아야 되겠는데. 어,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래 우리가 서두른다 건게네. 비 올 때는 무조건 장하네. 아, 나도 장하 있어. 장하 되게 세게는 장하 없다. 뭐 진 거 자른 거 진다 짱아 만다 운동아 자 그런 거 맞아 그 중국말로 뭔 말 합니까 진다 운동 만다 운동아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여기 세월 하나, 둘, 그렇지. 이거는 이제 공부를 배우십니다. 이거는 공부를 배우는 이제. 아! 우와, 확실히 아버지 바위는 좀 흔히 그랬대 그지. 근데 저 엄마 바위는 좀 시커멓고. 잘 생기. 독이 얼마나 타서 뭐. 아, 그렇지. 그렇지. 시커멓네. 돈 흔고. 이장 생각이
이것 때문에 동네 현재 간다 불안이 생기고 이래 안 그랬나 그걸 찾아놓으면 동네가 한방 안 하거나 뭐 하여튼 대책을 세야 되겠다 그지? 네 맞습니다. 그거 뭐 다 모이신 게 우제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저 해관으로 가서 언어를 한번 해봅시다. 갑시다.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구슬바위 전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아버지, 어머니, 아들 이렇게 이제 할 건데 요것을 고스란히 이제 뚝 저수지 뚝 옆에다가 복원을 할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바위가 이 저수지 안에 안 있겠나. 제 생각으로는 이 개천이 흘러가면은 이 뚝을 모을 적에 그 뚝을 모으는데 그 밑에 어디 들어가서 파묻히지 싶어. 네, 아재. 몰라서 그렇지 내 생각에는 이제 틀림없이 못 안에 밑에 뭐 뚝을 할 적에 밑에 들어가지 싶어요. 뚝 밑에 있다, 뚝 밑에. 그러면은 저 뚝 밑에 있는 거 봤어요? 안 봤지? 자네를 봐. 자네를 봐. 못할 때에 강택자 순자가 야, 이제 못을 했어요. 했는데 첫다 안 되면은 우리가 구실 바위를 하나 양자를 만들어야지. 살다가 생각하고도 어느 것도 상자를 들려자 그런 소리 처음 들어버리. 첫다가 안 되면 양자로 들이자 그런데 양자 바위를 그러면 우리 저 어머니들은 어떠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지금 현재로 우리 목골이라 그는 목가에 바위가 하나가 없어져서 그게 뭐 찾으려고 해도 찾을 길이 좀 어렵고 해서 지금 복원을 하니 우잔히 사는 중인데 바위, 아들 바위의 크기는 이 지금 엄마 바위의 4분의 1 정도 되는데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찾다 안 되면 복원을 하든가 뭐 양자로 드리든가 하지만 전국에서 그런 바위를 조그만한 걸 본 사람이 있으면은 연락을 합천군 대변인 성인 목골로 예, 연락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돌아보며 서울로 떠나간 사람 천리 타향 멀리 가 우리 큰딸 혜수가 내가 텔레비 나온다 오늘 해관에서 전승 잘 먹고 너가 안부 물을게 너가 오남매 건강하고 잘 살아라. 엄마는 거기 이제 그것뿐이다. 현수가 여 내 텔레비 나온다. 8시 5분에 나온다. 잘 보게 해라. 세상이 좋아서 핸드폰도 나온다. 잘 보고 있더라. 기농 해가지고 농사지도 이수자 씨는 너무 하는 거 본게 너무 참 내가 억울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숙자 씨 사랑합니다. 세기 애기 놈이 수고했어. 엄마는 반갑고 고마워서 지금 일이 바빠서 가보도 못하고 도미가 끝이 나면은 어느 정도 일해놓고 내려갈게. 수고했어. 그러고 우리 작은 며느리도 수고했고 우리 채윤이 할머니 할아버지 텔레비 나왔으니까 잘 보아라. 수요일 날 8시 5분에 한다. 큰딸 미란이 둘째 딸 영란이 큰아들 복수 둘째 아들 강성찬이 몸이 전부 다 건강하게 사업 잘 되게 그렇게 나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 좋은 학년이야. 이장님 덕택에 우리 동네 이래 안 와봤거든요. 이제 안 와봤는데 우리 이장님 덕택에 와보고 한 얼마 좋습니까? 얼씨고 절씨고 차차차 기와자 좋거나 차차차 바나방천 사시절에
많이 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차차차 혜순아 너무 너무 놀랐고 영감님은? 60 안에 갔어. 왕을 빨갛으시고. 괜찮아. 아프시다고. 어머니, 요도 산이 보이지? 응. 아주 대진 극이죠. 항매산. 항매산 안 나. 어머니 집 어수 좋네. 가만 앉아서 산에 안 올라가도 맞아, 산 보긴다 하고. 산 가야 사방. 하고 지금 허리가 막 이래 좀 움직이고 나면 그 오늘 좀도 놀고 앉아가 있는데 허리가 아파서 누웠다가 뭐 앉았다 허리가 그래 아프고 이 다리도 안 좋고 앉아서. 이 다리 수술한 지도 10년 넘어서 여기 10년. 피는 건 이래 쭉 피고 지금 이래 다 이래 피고 그런데 이건 어째 요래라도 이런 물이 붙이는데 이게 안 주저앉아 10배도 못해. 아. 그게 끝이네. 여기 끝이래. 이게 주저앉지를 않네. 그럼 이제 이럴 때 이럴 때 막 꼬부리고 막 그런 데서 이제 물이 옮기던데. 많이 모르고. 뭔다 그리 일로 많이 계십니까? 아니 뭐 그거는 나 일만 하고 자기 하고 그거는 난 생각 안 해. 태어날 때 비가 튼튼하게 부모 물려받을 때 튼튼하게 물려받아야 돼. 자기 몸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도 그게 안 돼. 아니 내는요? 움직이다 보면 그게 안 돼. 내는 조금 아프면 음산을 많이 하잖아. 아파 죽었다고. 아파 죽었다고. 아, 그러면 가시가 뭐 또 이래서 또 주물을 그래 줘야 그래 주물을 줘야지. 또 주물 좀 더 써내. 내가 주물이면 안 씻는데 너희 주물 좀 죽을 씻어놓고.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이제 떼었네. 아 고가 나간 거야? 고가 나간 거는 이거니 떼어면 이거니 하이색도 많이 했지. 어머니 다리 수술을 한 줄 알았어. 살색깔하고 그래 요새 기술도 좋은데 어찌 수술을 했는 일이 수술 했나? 실밥을 안 뺐나? 나는 그렇지. 할머니 아기매들이 무디기로 들어서 빨리 잡아. 우리 좀 운동 갔다 온다. 운동 갔다 와야. 건강하다. 어머니는 무릎 괜찮고? 내가 설레지. 괜찮아요? 응. 한번 펴보여줘. 잘 펴집니다. 해보라고. 어머니 일로 더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랬다고 그런 이야기 한다고 하지 말고 너 때되면 딱 밥 먹고 쉴 땐 쉬고 그렇지 잠 잘 때 자고 버리라고 밥 먹지 먹고 그래. 근데 와 어머니 그래 안 했어요 그래 할 때는 그게 아니다 큰 게네 하다가 들은 놀값에 또 시작하면 그게 그래. 아니다 큰 게네 들은 놀값이 들 맞다 그래 하시 뭐 안 이렇게 지금 이래. 어머니들 이제 맞아. 밤에 맞아. 운동으로 다닐 때 같이 다니기고 맞아 맞아 그래 따로 와 우리 따로 그지 아니가 이제 식밥을 안 빼놓게 엄마 다 모인 김에 오늘 이제 노래 교실을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들 이제 용두산 엘레지를 한번 불러봅니다. 용두산아 용두산아 시작! 용두산아 연부를 하지 말고 연부를 하지 말고 노래를 하라니까 용두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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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샘보살 언제 또 사탕 무시는 거야? 노래 부르세요 사탕을 부르 노래 내 노래 안 부를게요 계속 계속 사탕 뱉어내고 다시 용두산 에레지 시작 용두산 욕하면 용두산 용두산 얘가 웃는다 다시 웃고 용두산 짜야 돼 요래 팍팍 짜야 돼 짜기는 뭔지 내 말은 던지 말자 배에 아프지 않나 한발 올려 빵차면 용두산 용두산아 그리운 용두산
이래 엎드려가 일으키니까 다리만 아프면 또 앉아서 이래 하면 되는데 다 허리 아프지 무릎 아프지 한 게네 안 저 쪼고서 앉지를 못한 게 주장 엎드린 것도 해 그래 들어가는 옷 뭐 집에 있으면 그래 아내는 또 와글 합니까? 몰라 근데 아니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못 움직이면 이제 못 하는 게지 뭐 못 움직이면 못 꽃이 따먹으면 되고 도마도 따먹으면 되고 가지 따먹으면 되고 뭐 그렇게 하는 바람에 재미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병원에 맞다 전부 다 병원 갖다 줘야 병원에서 먹고 살지 무릎 아프지 사람이 한 집에 많이 있으면은 때로 제때 모여야 된다고 하여 몰라 그러는데 혼체니까 고마 하다 보면 점도 돼비리 조금 할 만큼 하고 집에 와서 그냥 아프기 전에 누워야 되는데 와 그래 했냐고 얘 그건 어떤 나도 이래 될지 몰랐지 돌아서 이제 손 씻고 밥 먹고 나면 또 나가기 싫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흙묻은 이면 옷 빌린 이면 아추로 일하러 가면 옷이 다 젖어비리 있을 구디에 다 젖으면 옷도 빌린 이면 그 뭐 손에 흙 묻은 짐에 하고 돌아서 밥 먹고 막 누워도 누우는 게 빈 좀 음살도 부리고 일도 좀 그냥 면할 때 음살 누한테 부리고 볼 때도 없는데 아 맞네 아 이거 할아버지 계실 때 그때는 또 몸이 이렇게 안 이랬어 그때부터 음살을 부리셔야 되는 거네 그래 할 때나 그게 아니다 큰 게네 하다가 덜 누울까 봐 또 시작하면 그게 아니다 큰 게네